안녕하세요, 신 작가입니다. 한국 제품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고 이제는 세계 수출 시장 1위 품목 보유 상위 10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정말 의외의 수출 세계 1위인 한국 식물이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3월 14일 발표한 세계수출시장 1위 품목으로 본 우리 수출의 경쟁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세계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이 가장 많은 국가는 압도적 품목수로 중국이 차지하고 있고 2위가 독일, 3위 미국, 4위 이탈리아, 5위 일본, 6위 인도, 7위 네덜란드, 8위 스페인, 9위 프랑스, 그리고 10위에 한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년보다 6개 증가한 77개로 2년 연속 세계 10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의 세계 1위 품목 가운데 전년과 비교해 새롭게 1위에 오른 품목이 17개, 1위에서 밀려난 품목은 11개였습니다. 산업별로는 화학제품이 29개, 철강, 비철금속이 20개로 전체의 63.7%를 차지했습니다. 1위에 새롭게 진입한 17개 품목 중 LCD 패널에 활용되는 형광재료제의 판과 레이저 기기 등 2개 품목은 수출 20억 달러를 웃돌며 새로운 수출 주력 품목으로 떠올랐습니다. 한국이 1위, 중국이 2위인 10개 품목 가운데 탱커, 냉간 압연 제품 등은 중국과 두 자릿수의 점유율 격차를 보이며 압도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1위를 내준 11개 품목 중 3개 제품은 중국이 1위 자리를 가져갔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도 중국에 1위를 허용했지만 이는 중국 내 외국 투자 기업의 생산과 수출 확대에 따른 것으로 제품 경쟁력과는 무관하다고 무역협회는 분석했습니다. 일본과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1위, 일본은 2위인 16개 품목 중 점유율 격차가 5%포인트 미만인 품목은 7개였는데 전년도에 12개 품목 중 4개와 비교하면 일본의 추격이 더 거세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의 수출 1위 품목이 포진한 화학제품과 철강, 비철금속 품목군에서 중국, 미국, 독일, 일본 등 수출 강국이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제품 차별화 등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말이 피부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들 세계 1위 수출 품목 중에는 식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바다에 김을 들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의 김을 생산하는 국가는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 마른 김의 약 5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연간 마른 김 생산량은 250억 장으로 한국 124억 장 49%, 일본 83억 장 33%, 중국 44억 장 18%로 동북아 3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김만이 세계 시장에서 가장 잘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김 수출은 2010년 1억 달러 수준에서 2020년 6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김 수출국도 2007년 49개국에서 현재 136개국으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코트라에 따르면 한국산 조미김은 대만 김 수입시장에서 점유율 67%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김의 대만으로의 수출은 2018년 약 741만 달러로 전년 대비 13% 증가한 반면 일본 김은 53만 달러로 점유율이 5.3%에 불과해 한국산 김이 독보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중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대만뿐만이 아니라 동남아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유통 매장에는 김 판매 코너가 별도로 마련된 곳이 점차 늘고 있고 태국은 한국산 마른 김을 주로 수입한 뒤 이를 과자로 가공 및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서구권에서도 먹기 시작했고 그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김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0년 수산물 수출액은 23억 2천만 달러, 우리 돈 약 2조 5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7.4% 줄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외식용 품목인 참치, 전복, 넙치 등의 수출이 줄어든 경향이 컸습니다. 반면 가정 내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면서 조미김 12.9%, 어묵 2%, 김스낵 등의 제조품 9.5%, 참치캔 등의 통조림이 10.2%로 가공품 수출은 급증했습니다. 매년 수산물 수출 품목 1위를 차지해왔던 김은 전년보다 2천만 달러 늘어난 2020년 6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미국으로의 김 수출액이 6,909만 달러로 일본으로의 수출액 5,961만 달러를 처음으로 뛰어넘었습니다. 국가별 한국 김 수출액을 보면 미국, 일본, 중국, 태국, 대만 순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김 수출은 한국과 일본이 양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일본 김의 경우 마른 김이 두껍고 가격이 비싸서 대부분 주먹밥, 초밥용 등으로 밥과 함께 먹는 용도입니다. 주로 일식당에서 사용되는 용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김은 접근 방식이 달랐습니다. 일본 김보다 얇아서 조미김으로 적합하고 밥 문화가 아닌 나라를 공략해서 간식으로 먹을 수 있는 상품을 개발, 수출한 것입니다. 한국에는 김보다 더 놀라운 세계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는 의외의 식물이 있습니다. 설인장은 아메리카 대륙이 원산지인 사막식물로 고산지대나 해안지역 등에서도 서식하는 환경저항력이 큰 다육식물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설인장이 자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설인장이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접목선인장입니다. 접목선인장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품종으로 뿌리와 강압성 역할을 하는 녹색의 대목과 꽃 역할을 하는 동그란 모양의 굴을 붙여서 만든 선인장입니다. 굴의 재료로는 비모란 선인장이 많이 쓰이고 빨간색, 주황색에서부터 검은색까지 다양한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식물에 비해 관리가 쉽고 재배 공간도 많이 차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화려한 색상이 오래 유지돼 관상용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선인장 재배 농가들은 토양 전염병 때문에 영농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생력 트레이라는 재배 기술 개발로 지하부 줄기 썩은 병 예방과 노동력 절감이 가능해졌고 수경 재배를 통한 토경 재배보다 품질이 우수한 접목 선인장의 양산이 가능해져 세계 최다 수출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2020년 접목 선인장 수출액은 432만 달러에 달하고 세계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꽃의 나라로 불리는 네덜란드를 비롯해 미국 등 20여 나라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목선인장은 순수 국내 기술로 재배돼서 다른 허예작물과 달리 로열티 부담이 없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도 많이 하고 육성도 장려하는 수출 효자 상품입니다. 접목선인장을 대표하는 종으로 비모란을 들 수 있는데 꽃말도 세계 속의 한국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화훼농가를 위해 접목선인장 하나 길러보는 건 어떠신가요?